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의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1절과 4절입니다.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모두 11곳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3장 17절, 히브리서 12장 9절, 요한일서 4장 6절, 사도행전 2장 17절, 로마서 8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요한복음 4장 24절, 6장 63절, 14장 17절, 유다서 1장 16절,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손용훈 정혜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유다서 1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기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위에 늘 같이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41년 전 주님께서 이곳에 베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41년을 우리를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금년에도 큰 은혜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메마른 땅이 적과 꼬리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가정마다 모든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기는 영적 위기입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주여 한량없는 은혜가, 주여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모든 어둠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위에 샘솟는 은혜가,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한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들은 예물입니다. 주여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가정의 물질의 사업에 내 영혼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 기쁘게 받으시며 기도하신 분과 주여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분과 사회자와 모든 준비위원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빈잔이 하나도 없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집에서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일일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예, 어저께는 제가 8페이지 아래 예. 우리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우리의 한평생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밤을 새워 기도원에서 비 맞으면서 기도하고 부모님께 매 맞으면서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예, 교회 봉사했던 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나이가 많아서 제일 부끄러웠던 것은 육적으로 대단히 높은 사람 만나고 화려하고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파티하고 대단히 대서특필하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솔로몬이 말한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예.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은 장로님이 그래요. 돌아가시면서 그 며느리에게 저에게 전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 목사님과 함께했던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8페이지 아래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육적인 축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위하여 세상의 축복을 사용하면 영육이 다 같이 복을 받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인색하고 네?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사울같이 권력과 물질을 사용함으로 영육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사용하면 영육이 다 복받는데 육적인 축복을 출세나 명예나 인기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육의 것을 육으로 써버리면 영육이 다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육의 축복을 받아서 육적으로 가는 것. 교인들이 예수 잘 믿어 육적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데 이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축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만약에 주실 때에는 권력을 주시는, 내가 장관이 됐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대학 총장이 됐다 그러면 이 총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총장 자리를 내어드리고 쓰임을 받으면 그 총장 때문에 영육이 다 복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제과점의 빵과 같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의 축복은 전혀 영원한데 땅의 축복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해버리고 그대로 놔두면 못 써요. 썩어버리고.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다 잠깐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건데 그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계속 먹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의 것을 사용하면 공장을 풀 가동하듯이 계속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 이거 내가 가진 건 내 거다 꽉 쥐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위대한 축구선수는 발 관리만 잘하면, 그게 뭐예요? 영적 관리만 잘하면, 교회 생활만 잘하면 수입은 매니저가 관리합니다. 연예인은 인기 관리만 잘하면, 자기 관리만 잘하면 돼요. 물질 관리는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영적 민족, 그리고 믿음의 가정, 영적 가정, 교회 성도가 되도록 엄청난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일을 하도록 큰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는 100% 큰 환난과 시험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훈련 없이 성공하는 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세계적인 복의 민족으로 만드시려면 그 민족에 대한 훈련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을 귀하게 쓰시려면 가정에 대한 훈련이 있고, 우리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 크게 들어 쓰시려면 그냥 잡초와 같이 그냥 무럭무럭 잘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가뭄이 오든지 벌레가 먹든지 질병이 들든지 뭐가 오든지 오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는 훈련이 교회의 생명이고 성도의 생명 100%예요. 이거 없는 경우는 없어요. 히브리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예, 사생자예요. 히브리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축복을 무한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훈련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없는 교회나 가정은 전혀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았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교회가 훈련이 없는, 영적 아픔이 없는 교회는 전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훈련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훈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망하는 길은, 멸망의 길은 훈련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훈련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항상 아 이거 끝났으면 다음 훈련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온다. 그게 이 교회가 힘이에요. 교회 능력이에요. 교회 성장이에요. 예. 세계적인 선수는 훈련이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가 뒤따르는 거예요. 끝나면 스스로가 계속 일어나서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끊임없이 정상 영적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고, 아 이거 훈련 없이 편안하게 지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하나님 귀하게 쓰신 모든 100%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가정을 주의 교회와 주의 종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의 훈련 받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삼손처럼 끌려가서 예 눈도 빼이고 맷돌을 돌리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안 받으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면 마귀는 도수장으로 끌어가서 다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육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훈련을 안 하면 이 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은 영영육이에요. 육이 영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러나 영의 생활, 믿음의 생활은 잘못하면 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이 되느냐 그랬어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영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내가 입신수도 해도 영의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돈이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일의 경월이 여기다 보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징계하고 성도를 징계하는 것은 육의 사람의 길을 막으려고. 육의 사람이 되면 영영이 죽고 망하고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니까 걸음더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건강하게 만드시려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훈련시키 징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따라서 마귀의 밥이 안 되게 하시고, 육의 사람이 안 되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서부터 읽어보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환난을 주신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해 육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시아에서 이 만난 환난이 너무너무 아버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게 하는 주여 위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세상적인 풍랑도 일으키고 질병도 가져오고 배신자도 만들고 오도 갈 데도 없는 길을 다 막고 위의 길을 아버지를 향하여 찾아야 되는데 얘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 아 이거 뭐 대단한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얻는데 그게 별거예요. 얻는 거 별거예요. 영의 훈련을 잘 받으면 영원히 영원히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숨겨놓은 악 안에 외투가 있는지, 그 숨긴 것이 있는 한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왜 앞으로 못 나가느냐? 뭐 숨겨놓은 게 있어요. 자기만 아는 숨겨놓은 걸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로예요. 광야 40년 절대로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슬쩍슬쩍 이거 두고 넘어갈 것 같지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히 정리하시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너 왜 적을 못 이기고 적이 너를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느냐? 네. 너가 내 앞에 숨겨놓은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그래서 처음 드릴 말씀이 기간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길도 없을 때 영적 정리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결혼해야 합니다. 왜? 이거 만남이 중요해요. 본인과 배우자가 다 같이 영적이면 100배의 효과가 있고 100배의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삭에게는 영적인 배우자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친구나 학교나 스승, 가족 모두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영적인 사람이어도 예를 들어 아내가 나오면서 뭐 기도 꼭 그래 해야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오늘 그여 뭐 때문에 가 자꾸 혼자 갈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요 이 영적 성장이 굉장히 자기 잘 믿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입는 손해가 많다라는 둘이 죄여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하면 100배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한쪽이 만약에 예를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야 교회 너 속는 거 웃기는 거야 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봐요. 야 교회 안에 베레벨 놈 다 있어. 자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고 야 이거 한잔 해봐. 그러다 보면 점점 주변 내 특별히 어릴 때는 더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이 예수 잘 믿는 분을 만나야 되고 친구도 가족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을 귀히 여기거든. 여러분 꼭 잘 믿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예, 그다음 넘어가야 돼. 빨리 가. 그래서 예, 주변에 같이 가자. 야, 같이 기도하자. 어렸을 때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모님도 자녀 야, 새벽기도 가자. 야, 깨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엄청난 발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 너 십일조 했어? 너 교회 나가서 너 목사님 찾아 인사드려서 아, 이게 전부 다 어린아이를 영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믿음도 물론 중요 내 영적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변 관리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잘 믿는 남성교회 잘 믿는 분을 만나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누가 잘 믿느냐 많은 친구 있지만은 다 떠나갑니다. 육의 친구 만 명이라도 육의 팬들 10만 명이라도 별 게 아닙니다. 바람 한 번만 불면 육의 것은 다 무너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고 끝까지 도와주는 내 영적인 친구가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가족들이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에 3절로 4절 내가 너희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두 번째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잡초가 있고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해야 하므로 장성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가정에도 잡초가 있고 교회도 있고 신학교에도 있고 선교사에게도 선교지에도 있고 종에도 있고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잡초를 부러워하거나 같이 잡초가 되거나 잡초를 향하여 싸우며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 이기고 극복하여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의 이 그 유혹을 받고 시험이 드는 것은 문제가 없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회에 들어가면 당회 안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믿음의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잡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 나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에도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선교지로 가서 선교사들만 모인 곳에 가서 천사들하고 같이 일하겠다. 거기도 잡초가 있는 거예요. 선교제도 잡초가 이글이글 하고 선교사들을 못 살게 하고 애를 먹이고요. 없는 곳이 없어요. 신학교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동산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들여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악마의 소굴이 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왔으니 저절로 잘 믿을 것이다. 일일이 일일이 잡초가 매일매일 내 영적 삶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구역장이 있고 주의 종들과 부딪히고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 생명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영적으로 다 이겨내고 적응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총회가 뭐 성총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주변을 보십시오. 다 예수님도 거기서 자라나시고 일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 세상에 하나님 기도 많이 하는 분들 40일 금식 기도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아니 기도할수록 문제 더 큰 마귀를 만나게 되고 더 큰 시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가라지와 싸움에 이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 없는 걸 찾아가면 안 돼요. 아 문제 없는 가라지는 저 얼마나 좋겠냐. 가라지를 부러워하고 문제 없는 아, 저 가정은 참 너무 행복하네. 결혼하면 당연히 우리 가정에도 지옥을 끊임없이 통과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시리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따라하세요. 불평하지 않으리라. 낙심하지 않으리라. 가라지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고 그럴수록 더 기도 많이 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 우리 교회가 아, 이번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 없겠지. 가라지는 뽑고 뽑아도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뽑지 마라 그랬어요. 차라리 두고 같이 싸워나가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뽑으면 없겠지. 그거 뽑다가 더 큰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거 뽑다가 나까지 상처받는 거. 그래서 이 동물들은, 사자들은, 동물의 이 강력한 동물들은 사자들이 서로 잘 안 싸웁니다. 으르렁거려가지고 몇 번 발짓하고 다, 왜 싸워봐야 서로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영적으로 이겨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넘어갑니다. 잘 또 넘어간다. 예, 오늘 1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는 99% 어려움 속에서도 1% 단 하나의 감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100가지, 1000가지. 그러나 육의 사람은 99% 만족해도 1%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걸 확대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예?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100% 쓸모없는 땅, 광야, 염전, 불행한 가정환경, 교회도 기업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냅니다. 왜?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옥토로 바꾸, 잡초를 없애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다 좋은 땅 만드는,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가시넝굴 다 정리해서 끊임없이 행복의 가정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하리라 넉넉히 감당하리라. 할렐루야. 예, 사람을 만나든지 환경을 만든, 환경은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사람은 여기 나오지요. 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살아도 천국이고 어디에 살아도 낙원입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도와 손잡아도 성자를 만들어내고 거지를 만나도 임금으로 만듭니다. 육의 사람은 반대예요. 에덴 동산도 지옥으로 만들고요, 천사를 만나도,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도 자기가 중요하거든요. 아, 여자가 뭐 여우 같다. 지가 여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면 여우도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다 사람도, 좋은 사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자녀를 보고 막 저주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저주를 안 했어요. 저주를 억수로 먹었지만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 아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아니야.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육의 사람은요, 좋은 걸, 천하에 좋은 걸 다 주어도 그거 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자를 맡겨주면 악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 개척교회 누가 오겠어요? 수많은 사기꾼도 오고요, 별의별 사람 전과자도 오고요, 별의별 만나보면 상상할 수 없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분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편에는 강도를 주님이 변화시켜 하나님 자녀 만들듯이,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넉넉히 내 주변에 오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100가지 가운데 좋은 것 하나 없지만 이게 영적 힘이에요.
곧 죽는다는데 온 나라가 지금 법이 온 나라의 힘이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래야 잠도 잘 온. 벌써 불안해하면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잠 잘 자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잘 먹고 잠 잘 자면 건강한 거예요. 막 나 죽이려고 해도 밥맛만 좋은 거예요. 그냥 밥맛이 이렇게 좋나? 누우면 잠이 그냥 꼬르륵 금방 잘 오면 열을 복 받은 분이고, 문제를 자꾸 보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나 큰일 났네 그러고 잠 못 자고, 요새 벽에 그거 갈아 자꾸 벽에, 이 벽에 베면 잠이 잘 옵니다? 없습니다. 교인은 벽에 없어도 돌을 갖다 누워도 잠이 잘 옵니다. 책을 뒤에 갖다 놓고 베고 자도 잠이 잘 와야 돼. 어디서든지 잠이 잘 와야 여러분이 건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영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 민족은 누구냐?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이 순서 보면, 이건 스스로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1번도 예수님, 2번도 예수님, 3번도 예수님, 4번, 5번, 6번, 7번 예수님이에요. 늘 그런 기도해야 돼. 주님, 저는 주님보다 귀한 거 없어요. 어디에 집착하는 게 없어요. 나는 재산 일로 없어요.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주님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한참 생각해 봐야 돼. 주님 없어요? 없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뭘, 두 번째가 뭐예요? 나에게 교회보다 더 귀한 건 없어야 돼. 1, 2, 3. 좋을 때 먼저 찾아가는 것이 교회고, 어려울 때 먼저 찾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나에게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요, 살려주는 어머니요, 먹여주는 어머니요, 재워주는 어머니요, 눈물 닦아주는 것이 어머니.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잘 되는 건 나의 소원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면 역시 나도 대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내하고 친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100. 누가 와도 예배. 100가지 예배가 제일 귀합니다. 누가 와도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지킵니다. 미국에는 12대 대통령 테일러는요, 대통령 취임식도 주일날인데 이 법이 그날 딱 며칠 날이 정해져 있는데 딱 미뤘어요. 나 취임 못해. 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못해요, 못해.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보화가 감추어진 곳이요, 예배 시간은 그 창고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교회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예배보다 귀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육적으로 서서히 이걸 하나 둘, 육적인 걸 하나하나 이 랭킹 속에, 이 서열 속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다음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영적 힘도 떠나가고 지혜도 떠나가고 능력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고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사모합니까? 술을 얼마나 모두 좋아합니까? 술에 얼마나 투자합니까? 평생 술값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박,
우리나라 1년에 몇십 조가 전부 도박으로 다 하루에 뭐 게임 같은 거는 아이들도 막 4시간, 8시간, 열몇 시간, 몇몇일을 전부 도박해도 육의 사람은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 평생 못 벗어나는 거예요. 취미생활, 마약, 음란한 삶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예, 정부와 내연녀와 놀아나면서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예, 물질 사랑, 이 육적인 삶이 그래요. 육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다 모두 이렇게 원수 맺고 소송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소원이, 아, 나 교사했으면 참 좋겠다. 너무너무 교사하고 싶은 거. 다 맡겼는데 나는 교사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 교사 성가대하고 싶다. 너무너무 성가대하고 싶다. 전도사를 할 때는 아이고 신방하고 싶다. 신방 교인이 적으니까 하루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신방하게 해주세요. 신방 좀 많이 하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서 명성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해서 하루에 매일매일 내가 20가정 이상씩 신방했어요. 24가정, 28가정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신방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신방할 수 있는 가정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걸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걸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해양교회, 풍복교회 전도사로 하면서 생활비가 얼마 됩니까? 그런데 4분의 3이 책값으로, 어쨌든 주석 하나라도 더 사가지고 보려고. 어우, 없으니까 그러면 한 달 내내 쪼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책 좀 많이 보고 열심으로 본 것이 그 다음에 저의 목회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세 방이에요. 책방, 기도방, 신방. 나가면 신방, 시간 주시면 기도하고, 시간 주시면 책방에 들어가 책보. 이것이 영적으로 이 방을 떠나지 아니할 때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쓸데없이 헛된 방으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안 돼요, 안 돼.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부터는 천국은 영적 사람이 되어서 막 열심으로 뛰어가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걸 다 버리고 다 팔고 영적인 걸 얻기 위해, 이거는 보화가 감춰져. 하나님 나라 보화는 저 종로에 가가지고 어디 강남 백화점에 가 사오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아예 이 탄광을, 완전히 다이아몬드 탄광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영원히 복받는 이 광산을 얻기 위해서 육의 것을 버려야 돼. 하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보화를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 아유 나도 가서 저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임금이 되면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나도 가야 되겠다. 에티오피아에서 가는데 석 달 걸린 거예요. 군대도 이끌고, 군대를 만 명을 데려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말이 얼마나 필요해요. 먹는 것이 몇 달 동안 광야에서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20km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인원을 이끌고
에티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시바의 여왕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지금 3000년 동안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천리말리 억말리라도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걸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고 뭐고 다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영은 성경은 영의 말씀인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링컨은 다윗같이 되렸고, 주여 우리 가정 내 아브라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고 영적 가정이 되고 영적 사람이 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시작해 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땅의 부모는 못할 일이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따라하세요. 아버지. 예수님은 계속 말해,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교회는 왜 나오느냐? 아버지 집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왜 나와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영육을 다 복주시는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운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래 나와서 이래 공부하다가 집에 방학이 돼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더 좋은 쌀밥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신랑인데도 내가 뭐 아버지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기보다 언제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같이 내가 더 좋은 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쁠 때 내가 어머니를 보고, 아, 어머니 아버지도 좋은 거 드셔야 되는데, 아니야, 나 아버지는 늙었어, 너가 잘 먹고 네가 잘 먹고 네가 잘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너무너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항상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인.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도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원수의 자식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나 내 자식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지불합니다. 이것만 아니 만 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은 아파도 누가 어떻게 세상 자식을, 남의 자식 다 치료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은 아플 때만 아니라 건강한데도 보약까지 주어가, 야, 너 평생 이거 녹용으로 그린 거야. 너 평생 건강해라. 부모는 보약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아버지신 것을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예요. 모든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께 맡겨요. 저도 어떤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딱 저녁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거 맡겨요. 저의 힘으로는 이거 못해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딱 맡기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딱 마음에 샬롬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육적인 걸 자랑하면 안 돼. 예수님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육의 사람이 있습니까? 한심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팀도 다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하는데 예수님은 제일 우수하지 않은 분들, 그 귀신 들린 온갖 몸을 팔고 그런 일을 저지른 분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 제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건설합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늘 온 세계를 다 따서 열두 제자들 보십시오. 그 팀이 그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뭐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제자들 데리고 일하시는 걸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능력 있는 교회지. 요사이 점점 내꾸다이 메고 세상적인 너무너무 화려함 때문에 교회의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그런 힘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할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빨리 넘어가야 돼. 불쌍한 백성은 영적으로 어린데 육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짐을 지고 바쁘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자들입니다. 예, 영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고 봉사 선교 직분을 받은 자는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 하고 또 낙심하고 짐을 벗으려 합니다. 환난과 고난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가장 불쌍 어린아이가 너무 짐을 많이 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부모 없는 아이들이 물 길러 다니고 힘든다라는 거예요. 교회 영적으로는 어린데 이상하게 신비하게 세상에는 또 출세해서 세상으로는 돈 많이 벌어. 그러니까 매일 피곤해하고 신경질 내고 이게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세상 짐 많이 지고 영적으로는 어린데 말이지 이거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에도 직분이 힘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제가 새벽 집회가 힘든 일이죠. 그러나 딱 시작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모든 환경 다 만들어주시는데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느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강건할지어다. 예, 영적인 것이 위에 있고 육적인 것이 아래에 있을 때 영육이 안정됩니다. 육신은 평생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이것이 역전될 때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일 때 정상이 되고 조화가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지 영육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50대 50이 될 때는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예, 이것만 말씀드리고 내일 넘어가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보는 성도들 다 저를 보세요. 영적인 것이 위에 있고 육적인 것 이래 있으면 이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카터는 영적으로 정상이니까 대통령이라도 아래두는 거예요. 너 대통령 교회 잘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집사노릇하는 거예요. 육적이, 대통령은 육적이고 세상에만 있는 통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예수 잘 믿는 게 대통령이에요. 예수 잘 믿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영적 대통령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이 영적으로 영이 형이에요. 영이 내 가정에 나를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잘 되고 영은 어린아이 같이 교회 나가려고 그래도 야 오늘 낚시하러 가야 돼. 그리고 이게 이 육의 생활이 이걸 지배해 버려요.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누구 친구가 와서 야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음에 갈게 당신 혼자 다녀와. 그리고 육으로 빠져버려. 이렇게 육이 이리 올라가고 요거는 또 요거는 완전히 문제. 요거는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50대 50이 될 때 요거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교회 갈까 밖에 갈까 먹을까 안 먹을까 11조 할까 말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요 50대 50이 요거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건 빨리 넘어서야 돼요. 50대 51로 요거 1% 넘어가는 것이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한 평안이 오고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다음 내일 오면 더 좋은 말씀. 예. 지금 여기 있는 말씀 준비한 거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의 통제를 받는 영의 관, 영의 관할 아래 있는 영이 통솔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가정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방송을 듣는 분도 많지 차량 안에서도 듣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막 차 안에서도 막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마당에 마우 너무 웅성거리면 또 밖에서 야단을.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있는 분은 천천히 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나오고 차 안에 있는 분도 나오지 말고 빨리 회사로 빨리 출근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두 손 들고 통성 기도하십시다. 세 번 부르짖고 세게 이 교회가 들렁들렁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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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번 집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갑절의 은혜로 엘리사에 주셨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통제하고 다스리며 모든 죄에서 승리할 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에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영육이 다 구원받고 우리 영육이 다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영적 기쁨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오늘 또 성경 읽어주시고
사회해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준비원 차량부 방송실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로님들과 모든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 오른팔의 능력의 팔에 주여 강하게 강하게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온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동포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들까지 일일이 일일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